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뭐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우리 시장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떤 업종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지, 이렇게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때 좋은 업종,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바이앤홀드 전략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도 박스권의 전략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데요. 하단도 막혀 있고 상단도 막혀 있는 시장 좀 답답한 이런 고구마 장세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세그멘트나 뭐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의 이런 추세로 바꿔질 수 있어요. 물론 이 전저점이었던 1월 말에 있었던 전저점 이 구간이 3개월 정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저점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다시 상승 추세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 현재 조금 더 시간이 좀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럴 때일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만 꼭 내가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나는 이러한 종목, 이런 업종, 실제 돈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는 게 맞는 시장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업종은 실제 지금 현재 핫하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월 초에 바로 삼성 쪽에서 부서를 그동안에 뭐 팀으로 있었던 것을 이제는 부서로 격상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기사가 뜨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죠. 바로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게 삼성 쪽에서 먹고 살게 바로 이 어디 바로 이 로봇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줄 거고 우리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로봇 시장에 대한 이런 높은 확장성과 그리고 수요를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처럼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관심을 또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또 집중해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저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회사를 보는 이유는 사실 로봇 관련된 주식이 여전히 아직은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재정은 아직은 뭐 그냥 썩소입니다. 실제로 영업이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왔다 갔다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디 계열사냐면 LG의 이런 계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LG전자 계열의 이런 자동화 공정에 이런 납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LG 쪽에서도 뭐 삼성뿐만 아니라 LG 쪽에서도 이 로봇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 탄탄한 뒷배가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긍정적인 이런 매출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회사가 핵심 제품이 서비스 로봇 구축 솔루션으로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층 같은 경우는 로봇을 개발 연구하는 이 영역에서 로봇을 사용하려는 민간 시장에 점점 더 확산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선점을 위한 이런 자율주행 로봇 이런 레퍼런스도 지금 현재 구축 중이라서 앞으로의 이런 전망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로보티즈 한번 오늘도 앞으로의 추이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